안녕 헬로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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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gers 흘렸어 You got me wrapped up around your fingers I need more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찬예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잠깐만 아니구나 예스! 네! 지금 다들 들어오고 있죠? Wow, there's already 100,000 people What the? Oh, okay, hi Oh, hello. Hello. It's me. I was...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냈죠? How have you guys spent your day today? How did you guys spend your... John, what's wrong with your grandma? How did you guys spend your day today? 오늘 하루 어땠어요? 들어왔습니다. 안녕. It was good. Nice. 오늘 하루 바빴다. 아,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Hey, delicious food. Nice. Very nice. I just woke up. Good morning. Morning sunshine. How are you? I'm okay. I think I'm okay. Mm-hmm. 오늘 하루 길었다. 아, 오늘 하루도 너무 시간 꽉꽉 채워서 보냈겠네요, 진짜로.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꼭 푹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I'm hungover. Drink lots of water. Lots and lots of water. what time is it there? It is 11:09. 저는 오늘 하루 잘 보냈지? 네. 저도 오늘 하루 네. 아주 길게 보냈던 것 같아요. 아. 엄청 길게 보냈던 것 같아서 저도 약간 맞네. 오늘 하루 엄청 길게 보냈구나. 긴 하루였습니다. 찬방 끊으면 찬이 자는 거? 과연! 과연 제가 잘까요? 아니 저 뭐냐 이것저것 작업할 게 있어가지고 좀 남다 갈 것 같아요. 찬아 워라 발음 너무 좋아. 워라? Drink a little water. 밥 먹어. 잠 좀 자. 뭐 저는 뭐
잘 챙겨 먹고 잘 챙겨 자고 있으니까 틈틈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파란머리 잘 어울려. 아케인 파우더 생각나. 와우! 파우더? 뭐 지금은 이제 징크스겠죠? Right? 어, 저 사실 아케인 안 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롤을 하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 하니까 이제 캐릭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되게 재밌거든요. 막 캐릭터마다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도 다 챙겨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 뭐야? 나 이거 아직 찾고 있었네? 어? 스타일리스트님 죄송해요. 저희가 반납 안 했어요. 이거, 이건 제 건 아닙니다. 이건 제 거! 이거 우리 릭스가 선물해준 제 거. 이거는 제 게 아니에요. 이거 내일 꼭 반납해야 되겠다. 아니 진짜 예쁘긴 하다. Anyway! 아 네! 어쨌든 예 지금 다들 들어온 것 같으니까 오늘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 오늘이 152회죠. 네 오늘 152회인데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냅시다. 오늘은 제가 수요일날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참방하면서 뭔가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한 그런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오늘 그거 하려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대면 팬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추천해준 곡들이 있어가지고 그 노래들을 먼저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제가 준비해온 뭐 그게 막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준비한 이것저것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어로 한번 해볼까? Yes, hello everyone. Welcome to Chinese Room. It is episode 152. And yeah, today we're gonna have another good time. But so when we did Chinese Room on Wednesday, throughout the, you know, the live broadcast, I was thinking, you know, we could do this next time. And then so that's what I prepared today. And it's not something big, it's not something like spontaneous, but it's just like something that I guess has meaning and something that, you know, just I wanted to do with you guys. So yeah, we'll be doing that. But before that, we are going to listen to a few songs that was recommended by Stays because we had our, you know, fan sign event today. And, you know, I got a lot of song requests. So we'll be listening to those first, and then we will move on to, I guess, what I prepared. So, sit back, relax, and enjoy.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노래도 들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좀 더 많이 나눌 것 같아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봅시다. Yeah!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곡들부터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노래 이 노래입니다. 제가 또 이 노래를 직접 이제 무대를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스테이가 또 마침내 추천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렛츠 고! Let's go. 가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노래. Let's go. 나 혼자만 바란 듯한 어색한 컬러 휘발된 색까지 창백한 시간 속을 또 걷고 있어 당연했던 색들과 빛으로 가득한 그때의 너와 날 떠올려보는 사이 미워 온 기억에 서럽게 번지는 grey 널 보낸 흑백의 하루 속
오늘 청해방의 첫 번째 노래 수어 선비님의 A Grey Suit였습니다. 확실히 저희도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컴백을 하셔가지고 컴백도 겹치고 무대를 이제 챙겨볼 수 있었는데 진짜 확실히 그 선배님만의 그 무대 여유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라이브도 너무 잘하셔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엠카에서 무대 보고 있는데 그 뭔가 되게 뭐라 해야지? 그 제가 듣기에는 너무 뭔가 되게 음원 같은 느낌인데 진짜로 라이브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진짜 너무 라이브를 너무 잘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리스펙트하는 진짜 선배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제가 뭐 물론 추천받은 곡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었던 노래였습니다. 수호 선배님의 Grey Suit였습니다. Yeah! Yeah, yeah, yeah.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창이랑 들어서 더 좋은 것 같다. 아니에요. 노래 진짜 좋은 노래는 그 항상 누구나 같이 들어도 좋은 사람이 또 들으면 더 좋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오늘 이제 스테이랑 이제 직접 보면서 이제 이것저것 얘기 나눴는데 스테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이는 혹시 이 노래 아냐? 그래서 저 이 노래 뭐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떠오르지는 않은 것 같아 지금인데 스테이께서 이 노래 나중에 커버하면 진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목으로만 봐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언제 나올까? 여기 있다. 와, 꽤나 좀 된 노래구나. 어쨌든 네,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선배님의 I Do 였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된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예전에는 뭐 이제 약간 툰에 대한 그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진짜 아티스트 분들이 뭐 가수분들 뭐 선배님들이
어 완전 정확히 칼처럼 불러야 이제 그런, 왜냐면 음을 이제 못 만지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진짜 그만큼 선배님들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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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툰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너무 음을 잘 맞게 잘 부르시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어 제 비선배님은 언제나 봐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제 시즌 B 시즌 같이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근데 뭐 사실 뭐 우리 회사 연습실에서 자주 마주치긴 했는데, 근데 직접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막 그러는 건 또 처음이어서 되게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배님께서.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같이 운동하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곡들은 어 일단 여기까지 어 이었고요. 이제 제가 준비해온 이것저것 곡들을 틀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좀 더 이것저것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와우, there's a lot of songs that I've never seen before. Chan, do you listen to metal? I sometimes do. Because I used to listen to metal quite a bit when I was, you know, like back in Australia. But yeah, sometimes I do. I get reminded of like metal rock when I, you know, have, when I, you know, talk with our CEO, yeah, cause he's a metalhead. He really really likes like, you know, like hard rock. So yeah, he tells me yeah, he tells me that I guess like he recommends my recommends these kind of songs to me, and then I'd be like, oh yeah, that's a good song. Oh, I know this song. So yeah, that's what we do. But anywho, yes, I sometimes listen to metal. That classic Esche music, eh? Esche's. Skizu 곡도 락기반이 많잖아. 맞아요. 이게 초반에 그런 락 사운드를 되게 회사에서 되게 막 약간 되게 추천해줬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에너지로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지구도 들어보면은 락이 들어가 있잖아요. 싹 다 뒤집어 브랑 브랑 그런 락 요소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한테도 약간 그 날 것 느낌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초반 느낌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와우. 뭐 우리 스테이 중에서도 락 좋아하는 스테이 많구나. 락, 락, 락. 오늘 야식 먹방 하자? 그럴까? 저 진짜 뭐 안 먹긴 했어요. 뭐 먹지? 진짜 시킬까? 뭐 시킬까요? 세이가 추천하는 거 먹을게요. 장아 살쪘어? 아! 저... 살쪄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닌가? 살찐 건가? 아 요새 많이 먹긴 해요. 요새 엄청 많이 먹고 잘 챙겨 먹긴 하는데 아 이게 자꾸 예 피곤해서 그런지 이게 뭐 얼굴이 계속 부어 있어요. 예 뭐 살찐 거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
뭔가 핑계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네, 이게 계속 부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네. 와, 이거, 와, 팝 추천 진짜 많네. 삼겹살. 와우. 이 시간에? 좋은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물 진짜 많이 챙겨 먹고 있긴 해요. Maybe. Maybe it's because of the water. 치킨. 떡볶이. 아, 막창. Oh my gosh. 치킨. 치킨이면 닭가슴살인 거 알죠? 와우. 곱창, 막창. 와우. 미쳤네. 어떡하지? 막창 먹을까? 초밥 오리 훈제. 진짜 오리도 못 참지. 알탕. 아, 오늘 알탕 얘기 나왔었지. 아. 와, 오! 그래! 그거 먹고 싶었잖아. 그 뭐야, 들기름 막국수인가? 아, 침이 막 고인다. 잠깐만, 한번 찾아본다. 아! 다 닫았나봐. 띠로리 띠로리로리롱. 들기름 막국수 먹고 싶었는데. 막창. 허호. 뭐 먹지? 이따 빨리 오는 걸로. 아, 그때 맛있는 거 시켰었는데 뭐였었지? 아, 너무 맛있겠는데 어떡하지? 침이 고인다. 요걸로 갈까? 막창, 막창구이. 오. 어떡하지? 뭘로 먹을까요? 자, 일단 야채 곱창 있고, 알곱창 있고, 치즈 곱창, 순대 곱창, 막창구이, 불막창구이, 양념 막창구이. 알곱창? 알곱창? 알곱창이 뭐지? 근데 좀 매워 보이는데? 조금 매울 것 같아. 잔인은 맵찔이기 때문에 매운 거 못 먹어요. 닭똥집, 오, 맛있겠는데? 오 마이 갓! 음료수는 물이면 돼요. 술은 안 마셔요. 아, 뭐 먹지? 대창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선택을 엄청 오래 해요. 뭐 먹지?
곱창은요 선생님, 곱창은 야채 곱창이 있어요. 근데 야채 곱창도 매워 보여요. 잔인해 맵찔이어서 매운 거 못 먹어요. 막창 구이, come on. Yes. 오, and 볶음밥. 맛있겠는데? 'Is there side? 막창 가자. 오, 예스. 빨리 결제나해. 미안해요. 저 오래 걸려서. 아니 이게 왜냐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있으면서 다 먹을 수 있나 해서. 와, 닭발? 닭발 있었나? 어, 닭발 있네. 오 마이 갓. 근데 불닭발이에요. 와, 심지어 뼈 없는 건데. 근데 매울 것 같아. 닭똥집? 닭똥집 먹을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자. 막창구이랑 볶음밥 먹을 거예요. 헤이, 인터넷 왜 안 돼? 컴온, NO! 안 돼! 설마, 문 열면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새로 고침. 설마. Hey, come on. 나 배고파. 나 밥 먹고 싶어. 오, 왜 이래 이거. 로딩이 안 돼요. 제일 배고픈데. 오늘 약간 날인가? 왜 이러지? 아까도 약간 이랬는데. 참고 와이파이 연결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런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껐다 키면은 괜찮을걸요. 어, 예스! 역시 기계는 한번 껐다 켜야 잘 돼. 예스. 오, 예스. 오 마이 갓. 시켰어요. 문 닫아도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 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찬방을 진행해 볼까요? 맞아,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찬이가 뭘 준비했냐? 뭐 별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랑 이것저것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난 못 찾지. 왜 못 찾을까?
여기 있으려나? 높. 길 걸어가도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어, yeah, Sam sent me a video of Will singing Lonely Street. It was so cute. 어, 여기 있다. Found it. 어, 아, 있네. 길을 걸어가다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the street. 응? 왜 레코드? 아, 나 차라리 여러분들이 추천해주는 거에 트는 게 낫겠다. 자, 오늘 뭐 할 거냐? 오늘은 저번에 제가 되게 오랜만에 우리 창빈이랑 승민이의 조각을 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오늘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쓱지 레코드, 쓱지 플레이어 곡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류의 코너를 준비해 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그래도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it's not much. So the last Chinese Room we listened to 조각, which is a song by Changbin and Seungmin for Stray Kids record, Skizu record. But so if you wanted to, so I thought because there's a lot of good songs, right? So today I wanted to listen to those songs. So we're gonna play the songs that you recommend or the ones that you want to listen to. So feel free to comment what song you want to listen to and I'll play for you guys. So it has to be, a Stray Kids record, Stray Kids player song. And I'll play for you guys. 그래서 여러분들 듣고 싶은 그런 밥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들을 제가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Hmm. 근데 음료수는 안 시켰는데 물이 있잖아. 물만 있으면 돼요. 좋아요. 지금 계속 오케이 좋아요. 지금 다 추천해주고 있어. 좋아요. 오 맞네 이 노래도 있구나. 와우.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이미 정한 것 같아요. 오늘 이번 스키즈 레코드 스키즈 플레이어 코너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와 이 노래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아 너무 오랜만이지만 너무나 좋은 노래. 오늘 뭐냐 그 팬싸 하면서도 이 노래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Let's go! 바로 갈게요. 우주에서 날아와 불시착해 상처
너만 가득해진 나는 외톨이. It's lonely night, 두려운 밤이야. 너무 어둡다. 나의 마지막 한 내 목소리로 이뤄낼 과적의 별들 사이에서 I'm just lonely. 누가 나 위에 손을 뻗어 날 잡아줘. 짊어진 채로 그 누구도 신경 안 써도 난 지쳐 쓰러지지 않을 거란 나의 맹세로 하늘 높이 바라보는 곳에 모습이도 많은 꿈이 나를 반기니까 Don't care about the person though. 그래 내가 살아가야 하지. 무너지면 모든 게 수포가 될 거야. 꿈마저도 수포가 될 거야. 꿈마저도 내가 이곳에서 마셨던 숨마저도 너무 쓰라리고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고 무위에서 탐탁지 않아. 그래 누군가는 나를 원치 않았고 모두의 호감을 사기에 나는 너무 어렸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어른이 돼가고 완벽하진 않아도 자랑스럽게 날 놔둬. It's lonely night, 조용한 밤이야. 너무 어둡다. 나의 마지막 한 내 목소리로 이뤄낼 과적의 별들 사이에서 I'm just lonely. 누가 나 위에 손을 뻗어 날 잡아줘.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Stray Kids의 한! 우리 Stray Kids의 만능 에이스 한의 Alien 외계인이었습니다.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아, 이 노래 진짜 언제만 와 어? 작년 초에 올렸었구나. 근데 만든 거는 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The fact that this masterpiece still isn't on Spotify is a crime. I will start a petition. Please do. I don't like this comment. 아, 귀엽다. 아, 이렇게 좋은 댓글들밖에 없어서 너무너무 저도 너무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Yeah, you guys leave the nicest comments. Thank you so much. 좋네.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This song saved me. I was in such deep depression and it helped me a lot. Yes, you aren't alone. You guys aren't alone.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 6분 남았어. 얼른 와요. 아, 아니구나. 어? 아닌가? 맞나? 아닌가? 뭐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올 거예요. 자, 뭐 할라 했지? 네!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한이의 외계인이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오! You are so beautiful. 이건 아직 안 나왔구나. 아, 네. 아, 아니면 짧게 들렸었을 거예요, 맞아요. 현진이의 노래인데요. 언젠가 나올 거예요. 언젠가. 어, that's a good song too. 아, 맞네. 이 노래가 있었네.
어디로 가면 되지? 바보야. 에이오 이렇게 하면 안 뜨겠나? 이겹. 역시 이렇게 해서 안 뜨겠나? 아니 이게 플레이리스트가 없나? 있을 텐데. 아 있네. 그래 있잖아. 그래 내가 이걸 못할 리가 없어. 자 그럼 우리 스테이가 추천해준 다음 숙돌 숙내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쓸쓸한 하루 끝에서 우두커니 네 손채로 고독한 밤 한가운데에서 밝게 웃어본다. 지내고 싶지 않아 나약해 빠지는 모습 날 의지했던 그들에게 네 모습은 모순 강한 척 아픈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저 누군가의 힘이 되고 싶은 나인데 나로 인해 그들의 힘을 빼면 안 되기는 괴란 말에 물음표를 붙일 용기가 없어. 난 아픔은 나갈 문이 없는 방 안에서 가신 채로 소리 없이 커져가 참을 만큼 참아보니 무뎌지더라. 아직 견디 말할까봐 참아지니까 상처 위에 밴드는 결국 떨어지기 마련게 피부치긴 했는데 얼마 못 가 다시 까줘. 벌어버린 지붕으로 쌓여가란 빔으로 내 삐뚤을 넣지나 자라는지 세고세게 반복 누군가 피로에 모두 무너지기 전에 다시 묻어봐도 괜찮냐고 어느 누구라도 가로등 불빛처럼 자신만을 의지하게 선택 그러던 내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난 대체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 걸까. 전에 내가 손 올렸던 어깨 앞에 그보다 더 뒤쳐져버린 내 어깨는 Who cares. 털어놓지 못해 다 털어놓지 못해 털어내지 못한 나쁨은 결국 내 자신의 탓에 탁한 공기 속에 숨을 들이키다 보면 불쾌함을 넘어서 넘어가듯 털떡거려. 아무것도 아닌 말도 괜히 신경 쓰게 돼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무렇지 않지 않아. 주변의 시선 날 향한 것도 아닌데 따갑게 느껴져 감췄던 표정 잠깐만 보다가 뜨게 드러나게 될까 두려워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쓸쓸한 하루 끝에서 또 우두커니 손채로 고독한 밤 한가운데에서 밝게 웃어본다. 저 가로등 불빛처럼 가로등 불빛처럼 외로운 밤 한가운데 그저 밝아 보이는 너 쓸쓸한 하루 끝에서 또 우두커니 손채로 고독한 밤 한가운데에서 밝게 웃어본다. 스트레이키즈의 다크 래퍼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중간 역할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우리 창빈이의 스트리트 라이트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여러분 앞에서 듣는 거니까 최대한 참으려 했는데 진짜 마음 놓고 진짜 마음 먹고 들으면은 진짜 눈물이 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약간 뭐라 해야지 공감되는 가사들도 있고 또 마지막에 It hurts to be alone도 사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말이고 아 노래가 너무 좋다. 참이도 노래도 잘해서 노래. 참이 노래 진짜 잘해요. 본명가왕 나온 거 몰라요? 우리 시대에 아직 모르는 게 많구나. 맞아 들으면 눈물 나. The song makes me cry. Yeah. I mean, I don't know. Like when I listen to songs about I guess songs about isolation, like songs about I guess loneliness, songs about being alone. I guess it's something that I can really, really relate to. Yeah, I don't know, cause I think it's because there was a phase where I was, you know, I guess very lost, but like. Not just lost in general, but you know, I was lost all by myself. And I guess because of that, maybe songs about, you know, being lonely can really hit really, really hard. And yeah, because, I don't know, if you think about it, I've been living technically alone for, I guess, like, since 2011 up until, let's say, around 2017. Because, you know, I had to, you know, I guess, leave everything behind before I came to Korea, including friends, including family, including, you know, everything, just everything that I had in Australia, I had to leave it all behind when I came to Korea. But, so, yeah, without even me knowing, I guess I've always felt very empty. But then, luckily, I guess that emptiness was filled up with a very warm feeling. I think that was Stray Kids and the members. So yeah, I am very, very, very thankful to each and every one of our members because, you know, they are, I think without them, might not even be here. Might not even, you know, be on planet Earth. But, I guess it's because of them, I'm still here and I could be with you guys. So, yeah, it's all thanks to them. Yes! 자! 그러면 자기가 나 울렸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많이 외로웠지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약간 물론 주변 연습생 형 누나들도 있었고 물론 트레이너 형 누나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모든 걸 다 두고 혼자서 이렇게 오고 살아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라는 사람도 많이 변했던 것 같고 되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감정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뭐라 해야지 좀 되게 무감정적으로 잠깐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 너무나 다행인 게 이제 예 이제 정말 너무나 소중한 형제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공허함이 되게 엄청 채워지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즉 찬이는 스키즈 없이는 안 된다. 스키즈가 없었다면 찬이도 여기에 없었을 거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한테 정말 너무 고마운 마음이 되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듣고 싶은 노래가 뭘까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What song do you guys want to listen to next? What song do you guys want to listen to next? 찬상 아리가또. 스테이 모 아리가또. 아, 그 노래 좋지. 이 노래 좋죠. 아, 근데 자, 또 이 노래, 이 노래 들으면 또 마음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스테이가 듣고 싶어 하니까 제가 들어야지. 자, 스테이가 추천하는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하늘의 수놓인 별들을 창문에 빗대어 널 그려봐. 조그맣던 너나마 지금쯤 가장 반짝일 거야. 미안하단 말이 너에겐 가장 지옥과도 같았던 거라면서 어쩔 수 없었단 핑계 속에 난 마지막 맞춰 웃지 못했어. 저 별 저 별에 내 목소리가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Stray Kids의 열정! 열정 퍼포먼스! 퍼포머! 열정 퍼포머! 우리 Stray Kids의 현진이의 꼬마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베리가 너무 보고 싶네요.
맞아요. 슬퍼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얘 오늘 선곡도 약간 눈물 리스트네. 하... 에이, 우리 베리는 잘 지내고 있겠지? 베리는 뭐 안 본 지 한 3년 넘었으니까 절 잊지 않았을까요? 사실 베리를 베리랑 같이 지낸 시간도 저는 그렇게 막 길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베리가 이제 저희 가족의 가족이 되었고 베리가 애기였을 때도 저는 한국에 있었었어 가지고 사실 처음 베리 보러 왔을 때 베리 완전 약간 이미 거의 다 큰 느낌? 그때도 막 에너지 넘치고 그랬었는데 그때도 잠깐 호주 간 거였어서 한 일주일? 한 10일 동안 있다가 다시 한국 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한 그치? 그 다음에 한 이제 2년 후 그때 저희가 호주 갈 수 있었을 때 그때 또 오랜만에 보고 그때도 오래 있지는 못했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다가 다시 왔으니까 저는 베리를 통틀어서 본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베리랑 같이 시간 보낸 게. 그래서 사실 베리가 저를 기억 못하는 게 다양한 거라 베리 이제 나이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못 보는 게 좀 많이 속상하네요. 아, 밥 왔다! 그래! 밥이 왔구나. 밥이 왔으니까 저는 얼른 밥 챙기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테이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노래 다시 처음부터 틀어드리고 저는 빨리 갔다 올게요. Let's go! 빨리 갔다 올게요. 하늘의 수놓인 별들을 창문에 빗대어 널 그려봐 조그맣던 넌 아마 지금쯤 가장 반짝일 거야 미안하단 말이 너에겐 가장 지옥과도 같았던 거라면서 어쩔 수 없었던 핑계 속에 난 마지막 마저 웃지 못했어 저 별에 내 목소리가 닿을 닿을 수 있다면 좋겠어 참 예뻤단 걸 모르는 게 다 알려주고 싶었는데 너가 보고 웃을만 한 것들 유독 똑똑했던 너였길 아픔 다 기억할 것 같아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 널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란 생각한 다녀왔습니다. 밥이 왔구나. 밥이 왔어. 밥이 왔어요 여러분. 밥이 왔는데 저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 뭔가 되게 많구나. 그치? 우와. no. This is not 매워. No. No. 사실, 뭐, 저는 애초에 뭐, 찍어 먹지를 않아서. 아, 그래도 스테이가 보고 있는데 찍어 먹어야 하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앞에서 밥을 먹게 되었네요. 근데 저녁밥을 못 먹었으니 먹어야지. 스테이도 먹으라 하니까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먹는 모습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우와! 너무 맛있겠는데? 진짜 미쳤다. 우와, 이거 어떻게 이게 비주얼 미쳤는데요? 먹어 이거. 볶음밥스. and 볶음밥스 and. 오, yes. 너무 잘 뜯어져. Yes. 아. 앤드 막창스. 오. 너무 맛있겠는데? And 상추스. 상추. 잘 보여야 되는데. Yep. Yep. Oh, yes. 상추스. And what's this? 양파? 오, 양파. Oh, yes. 양파도 몸에 좋아요. 소스 먹을까? 아, 소스 진짜 안 먹는데 원래. What's this? 아, 초고추장이구나. 막창에 초고추장 맛있어요? 어때요? 소스 조금만 찍어 먹어. 먹지마. 먹지마. 초고추장? 초고추장은 안 맵잖아. 초고추장은 안 매워요. 너 별로. 뭐 아니지. 나는 스트레이키즈의 멤버다. 나는 줏대 있게 직접 먹고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키즈의 멤버로서 그딴 거 없습니다. 제 입맛은, 그리고 뭐가 맛있는지 뭐가 맛없는지 제가 직접 판단하고 먹을 거예요. 제가 직접 판단하고 먹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말 못해요. 왜냐면 내가 판단할 거야.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무슨 소스지? 이거 무슨 소스인지 알아요? 아, 이거 흘리진 않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And 이거는 아, 고추냉이 앤 간장 소스. 이것도 맛있겠다. 아니, 소스가 네 개나 있어. 소스 네 개나 있어가지고. There's a 참기름, and there's the 고추냉이 앤 간장 one, and there is 초고추장스. And there is 이건 진짜 몰라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맛있어 보여. 쌈장은 쌈장인가? 쌈장일 수도 있고. 일단 차이는 손 닦고 올게요. 왜냐? Hygiene is important. 위생 아주 아주 중요해. 위생 많이 많이 중요해.
옛날에 그거 많이 했었었는데 이거 그 수저를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예 그런 거 그런 이상한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코가 큰가 봐요. 코가 큰 이유가 있었어.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볼까? 아 어떡하지? 너무 설레는데? 빰빰빰빰 이따 그러면 맛있게 먹어봐야겠다. 뭐부터 먹지? 이따 볶음밥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와 미쳤다. 우와 볶음밥 양도 많아. 좋아. 근데 약간 매울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네. 일단 탄수화물부터 먹어야 하니까 볶음밥 한 숟가락 부쳐 먹을게요. 볶음밥. 역시 철판의 맛. 그리고 이 김 그리고 이 이 알 알맹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닐 수 아닌가? 어쨌든 이 약간 이 짭조름 맛 너무 좋고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맵진 않아요. 아니야 날치 알아 없어.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막창을 한번 먹어볼게요. 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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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창은 요이 신기한 소스에 찍어 먹을게요. 쌈장 맞나? 짜자잔. 맛있다. Delicious. 우마이. 맥주 우마이. 너무 맛있는데? 떡도 있어요. 맛있다. So good. Tastes so good. 이제 뭐 찍어보지? 초고추장? 초고추장 찍어 먹어볼게요. 초고추장.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와, 이런 맛이었구나. 자, 그럼 다음으로. We try. 고래. 고래 食べ 마셔볼까? 요거 먹어볼까요? 참기름. 참기름장. 잘 안 보이겠지만 찍었어요. 맛있어. 앤 떡스. 앤 볶음밥스. 아 너무 맛있는데?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이거 고추냉이 간장. We try this one.
잘 먹겠습니다. 예. 짠. 맛있어. 우마이. 너무 맛있는데? 자, 그러면 쌈을 한번 싸 먹어볼까요? I choose 이미 골랐어. 이미 골랐는데 뭘 또 골라? And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제가 그 어떤 소스에 찍어 먹을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갈게요. 어떤 소스 찍을까요? 어떤 소스? 고추냉이, 참기름, 초고추장, and 쌈장. 첫 번째 소스? 그러면 쌈장 소스구나.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아주 귀여운, 아니 근데 이거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좀 더 낫다. 그쵸? 여기다가 볶음밥을 좀 넣고. Yes. Like this. And 우리 양파 좀 넣을 거예요. 어, 근데 참나 마늘도 넣어야 되잖아. 마늘! 근데 좀 마늘 위에 청양고추 있는데 괜찮겠어? 마늘도 매울 것 같아. 안 돼.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아, 근데 조금 무서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청양고추 근데 너무 맵잖아. 맞아. 엄청 매워. 아니야, 일단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양파도 올렸어요. 자, 이젠 연막창 and 쌈장 찍어서 넣을 거예요. 오. Oh my gosh. 어떡하지? 이거 마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매워! 아! 이후로 하지 말걸. 아! And 아, 이거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아니야, 괜찮아. 아, 근데 이거 왜 같이 있지? 아니야, 괜찮을 거야. And 마늘스. But 아,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거 청양 아닌가? 청양고추만 아니면 진짜 괜찮은데? 어떻게 해? 먹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가볼게요. 요거 저 사실 이거 청양고추인지 아니면 뭐 그냥 안 매운 고추인지 잘 모르겠어요. 먹어볼까? 먹어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어떻게? 청양이겠죠? 아, 나 진짜 청양 진짜 힘든데?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같이 먹어보자. 같이 먹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넌 여기 있어. 너 이 한가운데 너 숨어 있어. 그러면은 이 다른 친구들의 맛으로 감싸지면서 너의 매운맛은 덜 날 거야. 제발. 자, 그럼 이렇게 쌈 싸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다. 고추는 안 매운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쌈이랑 같이 먹어서 괜찮은가 봐요. 진짜 한번 그냥 먹어볼까? 어때요? 안 매워요. 진짜 안 매워요. 약간 조금 얼얼한 느낌이 가는데 이게 마늘 때문인지 양파 때문인지
고치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성공이긴 한데 도전해보는 거 어때요? 그래 먹고 물 마셔. 고고. 그래 가보자. 네 저는 한번 가볼게요. 우와! 우와! 정말 물이 필요해. 우와, 우와, 와 진짜 매운데? Oh my gosh! Oh, oh 진짜 맵다. 이렇게 매울 줄 몰랐는데. 그래, 빨리 쌈 또 만들어서 먹자. 아. 우와 맵네. 이렇게 매울 줄 몰랐는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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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매워요. 매운 거 같지? 안 매워요. 안 매워 안 매워. 그래 떡을 먹자. 오늘 진짜 좀 가라앉았어. 맛있네. 아 근데 아까 쌈이랑 같이 고추 넣어서 먹었을 때는 진짜 아무 느낌 없었어요. 확실히 혼자서 먹으니까 와 오랜만이네. 근데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Stay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What song do you guys want to listen to next? He's traumatized. Yes, I am. 다음 숙풀 승례 노래 뭐 듣고 싶어요? 좋다. 자 그럼 다음 노래는 요걸로 한번 갑시다. 스테이크 듣고 싶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Oh no, come on, not this one. Yes, this one. 자, 가봅시다. Let's go! 네가 좋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네가 좋으니까 그대 웃는 모습 바라보면 난 떠난 바람.
싶어 너의 하루에 대해 너의 얘기를 듣는 게 내 취미가 돼. 하루 중 가장 짧게 느껴지는 시간 전부 듣고 싶어 너의 고민 내 대해 다 들어주고 무거운 짐을 덜어줄게. 하루 중 너의 어깨의 무게 가장 가벼울 수 있게 그 짐을 나에게 덜어줄래. 맑은 너의 두 눈에 근심 걱정의 향기가 거칠 때까지 더 기대도 돼. 왜 있는 거지 뭐가 너를 괴롭혔는지. 이건 빈말이 아냐 다 대신 힘들고 아파 죽고 싶어. 너가 웃으면 덩달아서 기뻐. 웃는 모습이 가장 예쁘지만 울고 싶을 땐 억지로 웃지 마. 햄버거로 가득 찬 너의 눈동자는 조그만 충격에 더 흘러내릴 물이란 걸 그걸 알기에 더 조심스러워져. 너 걱정된 이가 저 정을 알아 종일 감정 기복 없이 웃음으로 통일. 어제 놀았지만 금방 좋아져서 다행이야. 촉촉함이 남은 반짝이는 눈망울은 다야. 그런 너의 솔직한 표정이 좋아. 표정 연기 못하는 너라서 좋아. 그니까 숨기지 마. 그게 더 힘든 건 너가 더 잘잖아. 행복으로 가득 찬 너의 눈동자는 충격에 또 흘러내릴 물이란 걸 그걸 알기에 더 조심스러워져. 너 걱정된 네가 좋으니까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Champion 그리고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행복, 스트레이 키즈의 Sunshine, 스트레이 키즈의 따뜻함을 맡고 있는 우리 Felix의 좋으니까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입에 묻은 거 아니지? 괜찮을 거예요. 음흠. 아니 이 노래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되게 약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확실히 느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막창 좋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막창 좋으니까 맞아요. 자 그럼 또 뭐 듣고 싶어요? 아직 엄청 많아요. There's so many songs. I didn't know there was this many songs. 진짜 너무 많은 노래들이 있어가지고 스테이어 듣고 싶은 다음 노래 뭘까요? 아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노래 들으러 갑시다. 다음 노래는 말이지 다음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이거다. 엄마 아이 come on.
땡겨 듣고 싶은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사이버펑크 느낌. 네, 방금 들은 노래는 Bangchan and 그리고 우리 Stray Kids의 Maniac. Stray Kids의 어디 나사 하나 빠진 애. Stray Kids의 그 친구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 멋진 애. 그 조각상인 그 춤도 그렇게 잘 추는 그 친구. 리노의 드라이브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좋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 저랑 리노가 저희가 그 킹덤 맨 마지막 촬영, 그러니까 생방송 킹덤 맨 마지막 촬영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촬영했던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드라이브 어땠어요? 여러분 드라이브 좋아해요? 만약 스키즈의 악마 토끼 메인 매니악 맞아요. 다음날 촬영했어요. 좋아하구나. 다행이다. I'm glad you guys like the song. I think it's like a really chill song to listen to. It's got that bouncy rhythm and everything. Yeah, there's a lot of wordplay in the lyrics as well. some people know what it is, some people don't, but yeah. I didn't write the lyrics, it's not me. 가사는 제가 안 썼어요. 전 아니에요. 리노가 혼자서 다 썼어요. 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 듣고 싶은가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아, 근데 슬슬 마무리해야 되구나. 그래, 그러면 마지막 노래 하나만 더 듣고 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역시 아, 이 노래 듣고 싶어 하구나. 그래, 이 노래 들어야지. 이야, 이 노래 그쵸? 이 노래 임팩트가 장난 아니죠. 예, 이 노래는 와, 조회수도, 야, 조회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말이 안 되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오늘 찬이방의 아니지, 완전 마지막 노래는 아니고요. 이번 숙제 레코드 숙제 플레이어 코너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스트레이키즈의 막내형 탑이죠. 예, 정말 그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막내형 탑, 그리고 방찬, 그리고 창빈의 막내형 탑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 노래 좋긴 하다. 완전 띵곡이네. I ain't on top. Whoa. 나 막내는 탑 안 틀어줬으면 울었어. 아, 틀기 잘했네요.
어,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미안해요. 방송을 해야 하는데 너무 혼자서만 맛있게 먹는 느낌?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맛있게 먹어야 하는 거. 왜냐면 신기하기도 왠지 모르겠지만 스테이는 제가 그 먹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넣어볼게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쌈이랑 같이 먹으면 괜찮단 말이지. 아까 진짜 괜찮았어요. 이렇게 해서 막창 두 개 와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마늘도 올려놓고 양파 넣을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지. 짜자잔 짜자잔. 오, 그 보이진 모르겠지만 그 고추 어딘가 있을 거예요. 컴온. 안 돼.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안 맵잖아. 아까 왜 따라 먹었어, 바보야? 입안에서 완전 살살 녹죠? 그렇진 않아요. 이게 막창이어서 그런지 되게 오래 씹어야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빠가 뭐냐 그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거였는데 저는 이제 막 당연히 그런 거 있죠. 막 뭐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아니면 뭐 잠 많이 자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빠가 꼭 100번 씹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게 건강할 수 있는 그 방법인가 봐요. 아, 네, 맞는 말이긴 해요. 꼭 씹어야 그게 뭐라 해야지? 뭐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 턱을 움직이고 씹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육들을 쓰고 그래서 뇌에도 되게 좋고 약간 이런 게 사실 맞는 말이어서 그 되게 옛날에 완전 옛날에 얘기해줬던 건데 그 약간 충격이 좀 커서 그런지 아직도 약간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아빠 미안하지만 저는 그거를 안 하고 있긴 해요. 아니 언제까지 100번 셀 거야.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게 좀 씹혔다 하고 삼키긴 한데 진짜 아빠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로 막 100번씩 진짜 씹고 먹긴 했어요. 그래서 아빠 혼자서 막 우린 다 먹었는데 막 아빠는 한 시간 넘게 먹고 있고 어쨌든 네 이렇게 이제 천이방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좀 뭔가 되게 오래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스테이한테 또 요청받은 게 있었어요. 오늘 찬이방 엔딩곡은 이 노래를 해줄 수 있냐? 라고 해서 제가 그 노래를 후딱 찾고 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땅. 그래서 이 노래로 들으면서 오늘 찬이방 마무리 할게요. 자, 스테이가 추천해준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눈을 감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너는 꿈을 꿀 거야.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처음 너를 만났을 땐 정말 눈이 부셨어. 너의 미소를 처음 봤을 땐 세상을 다 가졌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보면 나는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렇게 예쁜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잠들 수 있겠니. 나의 사랑 나의 전부 하늘이 내린 천사. 나의 두 눈을 나의 세상을 모두 훔쳐버렸어. Little star tonight. 밤새 내가 지켜줄 거야. 내 품에 안긴 채 곤히 잠든 널. 네, 오늘 찬이 형의 마지막 노래 Standing Egg 선배님 Little Star였습니다. 아, 이렇게 찬이방 좀 알차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를 이렇게 또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중간에 밥을 먹는 것보다 아싸리 먹방을 할 거면 처음부터 제가 제대로 먹으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네 다음에 제가 제대로 준비해 오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다음 주도 또 올 거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누적된 회가 하나 남아있어서 다음 주 언젠가 또 찾아올 것 같아서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밥 마저 먹고 이제 작업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Big hug, yeah.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Yes, yes, yes. 아무튼 전 이만 가볼게요. Stays,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tays. Thank you, baby Stay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